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전역학에서 배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양자역학을 하모닉 오실레이터까지 절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좀 쉽진 않긴 한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라고 쓰고요. 이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건 여러분이 뭐 옛날에 많이 외웠을 수 있는 그 융스트럼 상수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메가는 뭐 루트 취해서 k 나누기에 뭐 그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주기는 뭐 2파이 해서 뒤집고 뭐 그렇게 했겠죠. 자, 이런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물리에서 좀 더 펀더멘탈한 또는 고전역학적인 양으로 봤을 때 대충 말하자면 여러분 1학년 때까지는 x랑 v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뭐를 하냐면 굳이 이렇게 운동량으로 쓰죠. 이거 식잘 보면은 사실은 질량이라는 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떤 운동량, 위치, 이거는 이 용수철의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 진동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N개가 있다면 이거를 사실은 개수 세고 하는 게 되게 막막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오실레이터에 있어서 에너지가 뭐가 될수 있냐고 하면 아무 값이나 다될수 있다고 하겠죠. 두 번째도 아무 값이나 다될수 있다고 하고 세 번째도 다될수 있다고 N번째까지 다 아무 값이나 될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 다 아무 값이나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 세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무 값이나 될수 있더라도 이거를 굳이 뭐 쪼갠 다음에 대충 이렇게 개수 세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상기체를 조금 더 이제 통계학적으로 볼때 그렇게 볼 텐데 여기는 조금은 이제 편리하게도 이게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고 여기 지금 이 가로선을 이렇게 꺼놓은 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꺼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뭐 여러분이 약간 암기 과목처럼 들을 수 있겠는데 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그러니까 양자 그 지금 클래시컬리는 여기 X나 P가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너지도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X가 얼마고 P가 얼마일 때 이게 뭐냐 얘기할 때 이거 뭐 역학 시간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게 소위 페이즈 스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X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있으면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게 어떤 X랑 P를 갈 수 있냐면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타원으로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뚤어졌으니까 잠깐. 왜냐하면 이게 X랑 P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일정한 값이다. 또는 뭐 여기 앞에 있는 게 완벽하게 똑같으면 이제 원형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원이 되죠. 그래서 타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또는 역학 시간에 배운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타원을 그린다는 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요. 작은 타원을 그린다는 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2학년 때 역학을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뭐 훅의 법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위치와 운동량의 어떤 소위 페이즈 다이어그램 또는 이 스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x, y 좌표랑 비슷한데 x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치지만 x 나 또는 P는, 그리고 질량을 생략했습니다. P는, 운동량은 얘가
여기 있으면 지금 정확히 이게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X가 제일 멀리 있으면 운동량은 0이 됩니다. 그 말은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인 이 중심점에서는 속도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요. 뭐 정확히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얘기했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퀀타이즈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띄엄띄엄 돼 있냐? 요 n이 정수인데 n 더하기 2분의 1의 h바 오메가라는 또는 우리 교과서 컨벤션으로 HF라는 플랑크 상수가 개입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의 굉장히 작은 단위긴 하지만 이런 에너지 단위로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N은 0, 1, 2 쭉 가서 뭐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수학적인 포멀리즘은 사실은 여러분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쉽게 말해서 요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이렇게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다 연속적으로 있으신 게 아니라 가장 단위가 되는 작은 게 있고 한 칸 더 있으면 요렇게 돼 있고 한 칸 더 있으면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가운데는 있을 그 이거랑 이거 사이에는 있을 수 없냐. 이거는 뭐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사실은 양자역학에서도 오히려 강조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운디드 스테이트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흔히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특히 배우거나 그럴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양자역학은 이름 자체가 양자역학이니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가 다 띄엄띄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소위 바운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그래요. 바운디드란 게 뭐냐면 이렇게 포텐셜 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포텐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이런 데서는 파티클이 별로 있을 수가 없고 가운데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이게 띄엄띄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나 양자역학 진도가 어디까지 나아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제가 힌트 드렸던 게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이렇게 보통 쓰죠. 이게 카이네틱 텀, 운동에너지 항이고요. 여기가 포텐셜 항입니다. 지금 포텐셜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이 되는 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그리고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요런 오퍼레이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포텐셜이 없다면 이거를 소위 프리 파티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어떤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두 번 미분한 게 X에 대해 두 번 미분한 어떤 게 에너지가 되고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면 돼요. 이거는 양자역학 같은 걸 다 떠나서 이런 이상한 심볼 같은 걸 제외하면은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곱하기 무슨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일반 해가 이렇게 됩니다. A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한 번 미분하면 IK가 튀어나오고 그대로 있고요.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프리 파티클이 가지는 어떤 웨이브 펑션인데 여기서 K가 아무거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고 에너지도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뒤에
마이너스 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왜 처음에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먼저 안 배워요. 이런 뭘 배우냐면, 아, 이렇게 배웁니다. 아, 여기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으면은 소위 프리 파티클이 되는데, 여기 이상한 걸 하나, 벽을 하나 칩니다. 여기 벽을 하나 칩니다. 진짜 이렇게 벽으로 쳐서, 여기는 심지어 무한대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소위 양자역학에서 여러분이 연습 문제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인피니트 웰 포텐셜이에요. 여기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바깥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서는 지금 여전히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적어도 요 영역 안에서는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능한데 대신에 뭐가 생기냐? 여기는 무한한 벽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요 경계점에서는 파티클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경계는 딱 만족하는 요런 솔루션에 가능한 것들 중에서 여기서 0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0이 돼야 되는 거. 그것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거는 AB가 다 0이면 그냥 쭉 0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수리물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의 조합이에요. 사인 함수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진동을 한다든지 한 번 더 진동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띄엄띄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런 제약 조건이 이상한 인피니트 웰 포텐셜 이런 게 전혀 없을 때는 모든 값이 다 가능하다가 바운드를 시키는 순간에 요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것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바운디드 된 시스템이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이 양자화된 에너지를 주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됩니다. 양자역학을 지금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요런 식으로 좀 완전히 지금 막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포텐셜을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로 줬을 때 그래도 여전히 바운디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소위 퀀타이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지금 한 지난 한 10분 정도 지금 양자역학적인 얘기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시험에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자역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좀 길게 써놓은 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양자역학 시간에 나중에 하모니오실레이터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통계물리에서 중요한 건 지금 그냥 이거예요. 예.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등간격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